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가 전문가 엔비디아 과도하게 올랐다. 맞는지 점검해야. 엔비디아에 제어되지 않는 주가 상승세가 맞는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조시 브라운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 CEO는 지난 29일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엔비디아 주식 열풍과 관련해 너무 과도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일즈포스 20년 내 최악의 날 실적 쇼크에 주가 뚝. 세계 1위 기업용 고객 관리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1분기 실적 쇼크와 함께 다음 분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현지 시간 30일 미 동부 기준 오후 3시 기준으로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직후인 2004년 7월 4일 27% 급락한 이후 최악의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머스크 중국 다녀온 보람 있네. FSD 당국 등록 준비 몇 달 내 출시. 테슬라가 중국 현지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부 기관 등록을 준비 중으로 몇 달 내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3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FSD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서비스 확장길 활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확장할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1.3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1.3%로 이 성장률 둔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속보치보다도 더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멈추고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동에 AI 가속기를 배송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발급을 늦췄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이번 주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저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오늘 시장 마감을 볼 순 없지만 지금 아침이라 세린메이가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어제 뭐 안 좋았죠. 이틀 연속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5월 한 달을 보면은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뭐 미국 증시도 신고가 경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가 막판 돼서 뭔가 차익 실현하면서 세린메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나라와 미국 마감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제 5월 한 달이 다 끝났고요. 우리 청자분들도 시장은 안 좋지만 항상 투자자분들은 월말 정산, 연말 정산이 아니고 월말 정산 하시면서 6월을 또 기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손실 냈던 부분을 계속 아쉬워하시면 또 앞을 못 보니까 우리 손자분들 또 6월을 위해서 또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중동에다가 이제 가속기 관련돼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다음 플러스 마켓워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가에서 가장 큰 위협은 AI 같다. AI 쪽에서 뭔가 물량이 관련돼서 축소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아마 하반기에 증시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얘기가 돌면서 약간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였죠. 세일즈포스가 안 좋은 실적을 내면서 덩달아서 옆에 있던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델 컴퓨터도 기대했지만은 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국장에서 반도체나 AI 관련돼서 조금 움직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따가 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살짝 물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에서 6월에 대한 간략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승부주도 살짝 걱정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결과는 어떠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일단 유창현 대표의 기아차 약 1% 반올림했습니다. 수익, 좋은 수익 거뒀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0.85. 네, 좋은 수익률 거뒀습니다. 제 목소리도 조금 침체돼 있죠. 지금 시장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힘을 내보겠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도 기분 좋으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창현 대표님 어제 뭐 시장 영향이었죠. 네. 기아차.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K자동차 또 세계 점유율 거의 네.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시황 위주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날 것인가? 증시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도 약간 조정이 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약할 때 미국 증시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중환자실 가는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저도 뭐 시장을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또 미국이 조금만 웃어도 우리나라는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군들, 사실 뭐 기아,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기업들 다 좋은 거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신 전략 좀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6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AS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 어차피 조선주도 지금 빅사이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영향 탓이겠죠? 간략하게 또 AS 좀 부탁드리죠. 네, 삼성중공업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예,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죠. 여기에서 윗꼬리 좀 주고서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70원 라인 여기에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해서 요 위로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최고가 여기에서 1,240원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진짜 빅사이클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한번 빅사이클을 만들던 자리를 보시게 되면 특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당히 길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꽤 크게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이 그동안에 해가지고서 횡보 라인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횡보를 대략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가 다음에 위로 크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이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나오는 이 자리를 지금 다시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 7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인 9,32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1,5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진짜 초대형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들어가면 좋다. 자 그리고 JLK가요 어저께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라는 이제 이슈로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이 이슈보다 이슈도 좋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역별을 조금 탈피하려는 어제 121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 있지 않을까 기대도 돼 보이고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유자분들은 좀 급하실 것 같습니다. 네, JLK 지금 해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해서 추세 잡고서는 위로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바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 FDA에 드디어 이제 이 AI 솔루션 드디어 이제 등록을 시작하겠다,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호재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임상 쪽은 지금 굉장히 그 깐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됐니 안 됐니 얘기가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쉽게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JL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JLK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한 달이 좀 다 돼가,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요, 개편한 지. 그래도 승부주들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 보시고 승부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올려주세요. 나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했는데, AS 궁금합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꼭 다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월의 마지막 장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두 분께 일단 질문들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5월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사들의 실적은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6월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 좋은 실적을 거뒀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창인 대표님 생각은 전반적으로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증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5월 달에 조금 아쉬웠었던 게 뭐 HLB 이슈도 좀 있었고 삼성전자 이슈도 좀 있었고 좀 가고자 할 자리에서 좀 개별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막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2차 전지가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크게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좀 5월은 좀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문제보다는 내부에서의 어떤 불협화음들 때문에 증시가 좀 못 갔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면 6월 달에는 이제 좀 저가매에서 들어올 수 있다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6월 달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FOMC가 있고요. 그 FOMC의 기점을 하면서 중요 이벤트가 몇 개 있는데 지금 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애플 WWDC 이벤트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5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혹은 기술주를 보실 때는 요 5월 한 10일 전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라면 좋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전 적극적으로 매수를 그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6월 또 말쯤 가면 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벤트를 좀 보시면서 또 바이오주를 보신다라면 이제 아스코가 다음 주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약간 6월 달은 약간 일정 매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정 매매를 할 때가 있고 그냥 기업을 보고 갈 때가 있는데 6월 달에 약간 일정 매매에 조금 집중하신다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조정이 그냥 오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오히려 반등 들어온 하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움직임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파동을 그리면서 상향을 하고 있고 2800선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보실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으면서 현재 세 번의 파동을 크게 지금 만들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죠. 여기서 하나, 둘.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파동을 만들면서 여기서 지금 떨어졌는데 약간 어제는 과매도가 나온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과매도 나온 구간에서 과연 조금 더 떨어져서 여기에 과연 이 자리 자 2580까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줘가지고 다시금 이 2700 라인을 회복할 것인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추세 라인을 계속 타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다. 어제 두 분께서도 6월 시장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5월 시장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섹터에 대한 질문과 6월에서도 이 섹터를 어떻게 좀 구분해서 투자할지를 좀 살짝 질문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오늘의 승부주 이슈이기 때문에 이따가 반도체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5월 시장에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금리에 관련된 계속 이 금리에 대해서의 스트레스, 그다음 이제 달러의 강세
이거에 더불어져서 이번 주에 두드러지는 이제 외국인 매도, 이 세 가지 세 박자가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이 가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항상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성장주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등등 이제 성장주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간만에 어제 구리 가격 하락 네. 이슈가 있어서 전선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리 플러스 전선주들이 6월에서는 또 우리가 그럼 좀 하락을 했으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전선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선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전선주 관련해서 일진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한번 상승하고 기간 조정 주거나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의 반등, 2차, 3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동안 좀 못 사셨다라면 전선주들 보시는 거 맞다. 다만 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분할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선에서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좀 이제 투자할 만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LS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살짝 그냥 압축을 한 두세 개 정도 해주신다면요? 네. 뭐 LS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안주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LS 계열사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LS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주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16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 가능하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일진전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계속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계 작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오르기를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쨌든 회장님께서 3월달에 저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것을 뭐 뒤로 미룰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S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계속해서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LS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얘기해 주셨고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또 2차 전지 쪽을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5월에 이제 겹경사가 아니라 겹압재가 터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은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LG화학하고 LG엔솔은 신용등급 하락.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까지 지금 삼중 악재인데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 이제는 그 전기차보단 ESS를 더 봐야 된다. 즉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ESS의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고 또 그만큼 이제는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서 거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또 ESS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저는 좀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 그 케미칼 그다음에 또 이제 롯데 에너지 매티리얼스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가정용 ESS를 특히 하고 있는데 일본에다가 또 이제 가정용 ESS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국형 ESS를 다시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ESS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용으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보면은 결국은 한 번 정도 다시금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전기차 때문에 대규모로 배터리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ESS, 즉 이를 통해서 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ESS 쪽을 지켜보고요. 근데 2차 전지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뭐 산업 자체가 지금은 힘들지만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전기차는 조그만한 최대한 그러니까는 그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그런 배터리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무게를 줄이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ESS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덩치가 크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거기다가 대부분 집에 가정에 놨을 때 굳이 이게 리튬이온이 아니라도 LFP 인산철 아니면 뭐 바나듐 배터리 이런 것들을 써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에서 좀 핫했던 섹터입니다.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중국 경기 회복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거에 관련돼서 돈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 이게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우리 예전에 중국 증시 망한다 하지만 지금 다 거의 회복했고요. 홍콩 H지수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망한다 했던 중국 쪽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 섹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화장품 섹터를 보면요. 신고가 아닌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화장품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화장품 유통도 있고 OEM, ODM도 있고 원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케어라고 해서 요즘 선크림 관련된 네. 것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유창현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쨌든 화장품 앞으로 또 좋게 보셨고 네. 계속 방송에서 그러면 좀 이거를 세분화해서 분류했을 때 어떤 화장품에서 어떤 섹터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잘 가고 있어요. 다 잘 가고 있고 또 각각의 이슈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중국향 매출 기업이 좋거나, 혹은 뭐 색조 화장품이 강하거나, 혹은 뭐 중국 말고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게 다 하나로 다 어우러져 있지 않나. 중국은 중국대로 좀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인반도 고객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중국향 화장품 기업은 안 봤었는데 이들 기업이 주가가 상당히 좋게 잘 가고 있고 또 뭐 북미, 일본 역시 이쪽에 판매 잘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좋은 실적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각 회사마다 킬러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지만 예전에 저희 제 와이프도 그랬고 저희 뭐 이렇게 어머니나 보신다라면 한 회사 라인만 써요. 아모레퍼시픽이면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것만 쓰시고 뭐 어느 브랜드면 그 브랜드에서 기초서부터 쭉 쓰신다라면 지금은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뭐 아이라인은 어디 거, 뭐 립스틱은 어디 거, 그럼 그 회사 것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킬러 상품이 있는 회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실적이 막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킬러 상품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라든지 해외에서의 판매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은데 지금 나오는 기업들이 다 화장품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급락이 없다라면 뭐 클리오가 됐든 뭐 코스맥스가 됐든 약간 좀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분할 매수 혹은 또 기간 조정을 줬을 때 접근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은 앞으로 쭉 좋게 보시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우리가 조금 분할 매수 관점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골고루 좋다.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도 최근에 또 토니모리 우리 네. 또 유차희 대표님은 초반에 이제 파마리서치 네. 얘기하셨고 자 김정은 전문가님 생각에는 어떤가요? 이 OEM, ODM 엄청 많잖아요. 네. 어떤 섹터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요즘 지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갔던 섹터가 어디냐면은 그동안 유통 관련됐던 부문이 좀 많이 갔는데 특히 이제 iFamily SC라든가 이제 실리콘2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그 1월부터 해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iFamily SC 한번 볼게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좀 그냥 경고 먹었네요 오늘 아예. 예,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 보시면은 이게 1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상 거의 한 3배 정도 튀어오른 건데 1월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지금은 유통에 관련돼 있는 것, 특히 플랫폼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2도 역시 좀 역시 둘 다 경고 먹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분기가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사실상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니까 이런 유통주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즉 여기에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 G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되 또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가는 게 있다는 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 우리 시청자분들 좀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성그룹이 또 이제 중국 개선되니까 또 급등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또 다들 이제 단타 치신다고 붙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이 갑자기 어떤 개별 이슈로 해서 뭐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죠. 밈 주식 관련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근데 그런 종목은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물론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꼭 정석대로만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비정석적인 투자를 했을 때의 그 손실이 더 크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너무 그 개별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거 초전도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뭐 결국에는 그들이 다 뭔가 제대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좋은 종목군들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뭐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한 3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종목, 그게 좋은 종목도 갈 때는 강하게 가기 때문에 너무 좀 이슈에 작은 이벤트에 움직이는 종목은 그걸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지금 뭐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조금 답답하셔서 이러한 뭐 이 회사가 나쁘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괜히 붙으셨다가 정작 이제 새롭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못 따라가는 또 이런 소외되는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테슬라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항상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FSD라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뭐 곧 시작될 거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뭐 테슬라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시장 대비해서 한 1%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 오늘 자율주행 쪽에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전기차나 뭐 친환경 자동차 이쪽 부분에서 자율주행 쪽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자율주행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 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뭐 통신 기술 관련된 회사도 있는데 김성규 전문가님은 여기서 조금만 두 개 정도를 압축해 주신다면 어느 쪽에 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라이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현재 레벨 3를 지금 지향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4를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로봇하고 지금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율주행이 만약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간데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을 갈 것이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나는데 하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고 하나는 나중에 되면 아예 그냥 자동으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좀 생뚱맞긴 한데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 이슈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장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 특히나 컨택이나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이슈를 좀 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좀 점쳐지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단발성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가 시험 운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별로 못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뭐 정부가 뭐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100조가 내일 당장 뚝딱뚝딱 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한 금액들만 따져도 몇천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뉴스만 타이틀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아직은 우주항공 쪽은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주항공 쪽을 보느니 뭐 이게 나쁘지 않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건 방산주들이에요. 뭐 그런 쪽이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도는 너무 좋지만 일단 시간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주제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IT 부품 애플을 바라보자라는 주제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의 움직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부품 관련된 주제인데요. 일단 4월에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52%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주들이 한번 시세를 보였다가 네. 어젠 좀 잠깐 쉬어가더라고요. 오늘장 안에선 다시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좀 어쨌든 이제 기댈 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4월 달에 한 50%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3월 달에도 꽤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쓰지 말아라 했었던 지침이 나오면서 좀 매출이 좀 감소했었는데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뉴스 내용을 보시면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판매가 된 건데 뭐가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업체는 부품 업체예요. 우리나라가 아이폰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뭐 구형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든 신형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든 어쨌든 부품이 많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나쁘게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에도 이제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판매처를 유통 라인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WWDC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AI 기능을 조금 더 개발된 걸 공개하겠다. 그리고 뭐 그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좀 공개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저도 오늘 삼성전자 새벽에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AI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형 제품에도 기존에 나왔던 제품에도 이 새로운 AI 그 시스템을 적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 이탈을 막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하드웨어의 어떤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새로운 교체 주기를 경험할 수,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부품사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의 차트 잠깐 본다라면, 지난번 이제 5월 달에 자사주 매입 실적 발표했을 때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기간 조정, 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 거의 뭐 그
애플 차트랑 비슷합니다. 4월 말부터 강하게 상승했고 한 5월, 사실 5월 한 달은 횡보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벤트, 모멘텀이 조금 있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7월 달에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제품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애플뿐이 아니라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IT 부품 업체들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6월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AI 탑재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 쪽에서 폴더블폰을 내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부품에 초점을 맞춰서 봤으니까 저는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소프트웨어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WWDC에서 아이폰에 GPT-4o가 여기 탑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외신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번역이나 이런 쪽의 부분도 좀 강조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소프트웨어도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얼마 전에 플리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가 상대 거래 상대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IT 업체하고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애플밖에 더 있겠느냐. 왜냐면은 중국하고 계약을 맺어봤자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장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애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WWDC에서 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뭐 한글과 컴퓨터가 됐든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었든 이들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오피스, 구동하는 오피스 제품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었고 조금 모멘텀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한 6월 초 흐름을 좀 보면서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요. 5월 초에는 좀 안 좋다가 주가를 보니까 네. 거의 다 회복을 또 했더라고요. 역시나 애플은 회복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WWDC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AI 쪽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네. 거다라고 하지만 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보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또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AI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만 얘기가 되고 있지 이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보안 관련된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는 되는데 유창희 대표님 이 보안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보안주들은 사실은 중간중간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어요. 뭐 그 오픈 AI 이슈가 좀 있으면서도 보안주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도 뭐 보안주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굵직굵직하게 연속성을 띄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고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보안주를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나 보안 쪽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흐름을 좀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톱이 좀 잘 못 가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부장단에 대한 흔들림은 투톱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주목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는 때야말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더 조정받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HBM 메모리 수요가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더욱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재료라든가 혹은 이런 장비들이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특히 상당수가 거의 뭐 한 상당수라기보다는 거의 뭐 대다수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도 특히 이제 그 초순수, 특히 반도체 제작용 초순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척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국산화를 좀 더 시급하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각 공장별로 해가지고서 지금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주들 소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그 제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제작에 대한 특허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을 거의 3개 회사가 다 들고 있죠. 그래서 Applied Materials라든가 램 리서치 그리고 KLA 이렇게 세 개의 그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그 반도체 원천 기술, 글로벌 원천 기술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특허 개수를 더욱더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여기에 이들 회사에 나가는 로열티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소부장에서의 자금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국산화율을 지금 이 기회에 오히려 높여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 소부장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국산화율을 좀 높여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율이 좀 더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원천 기술의 상당수는 거의 뭐 미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가져오는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본딩하는 그게 필름 아니면 수지인데 이게 다 일본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 많이 팔리면 그것도 결국은 일본에서 그만큼 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최소한 한 국산화율을 50%까지는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부장단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 일단 한번 들어가고 나면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인 경우에는 더 많이 좀 수요가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종목을 좀 가려서 본다면 장비보다는 좀 더 소모품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우선은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장비보다는 일단은 공급 쪽으로 해가지고서 더 보시는 게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전체적인 파운드리를 지금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장비를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 장비는 일단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를 내야 되는 AS를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용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이익을 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장비들이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많이 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AS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비만 내려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비단에서 봤을 때는 AS에 대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이슈에 관련해서 승부주들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이녹스 첨단 소재 골라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SFA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관련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갤럭시 S24 판매가 상당히 흥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이 첫 적용된 제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삼성 제품 하면 신제품 나오는 순간 중고폰이 된다고 폄하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 인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개선 기대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 신제품 출시가 있죠. 폴더블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구 환신 정책이든 뭐든
계속 소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패널의 가장 큰 시장은 TV 시장입니다. 근데 TV 시장이 교체가 가장 많은 시기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죠. 그래서 올해 이제 파리 월드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좀 TV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한다라면 이쪽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요즘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터치가 되는 기능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 기능 탑재된 패널 판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가지고 OLED 패널 탑재가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약간 중소형 OLED 수요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와주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158억 보여줬네요. 158억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고 2분기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별도 높은 상당히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뭐 크게 이것이 매출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스타리튬 공장을 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도 매출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앞으로 매출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는데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하단이 한 28,00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이 한 33,000원 박스가 흐름을 지금 작년 11월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점 돌파 이루어진다라면 37,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최근 2주 사이에 박스권, 좁은 박스권 흐름의 저점이 31,500원이기 때문에 3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인데요. 그러네요. 보통 스포츠 경기, 큰 경기 앞두고서 TV 매출 수요가, 교체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팁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37,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FA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SFA 종합장비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여기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종합회사고 상당히 등치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운반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류 시스템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장비를 여기다가 신청만 하면은 모든 장비들을 한 번에 다 갖다 드립니다라는 거의 그런 서비스 자체 장비도 있지만은 이거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턴키로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설치를 해주고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는 조정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공장을 이제 지으려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정 물류 시스템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해외에 여러 가지 그 장비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련해가지고서 특히 미국 공장 쪽으로 이제 삼성이나 뭐 SK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들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24,560원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서 크게 한 두 번 정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은 이제 거의 여기서 좀 잡혔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한 2주 정도 한 10에서 14거래일 정도 해가지고서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27,900원 시초가로 잡아주시고요. 여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천 원대를 우선은 짧게 단기 목표로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 여기에 제가 노랗게 표시하는 이 부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까지를 일단은 봐주시고 여기에서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 확인해 봤습니다. SFA였고요. 설치까지 턴키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고자 하는 회사한테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기 목표가로 3만 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두 가지 승부주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애플의 WWDC를 기다리면서 IT 부품 살펴보자라는 내용 짚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의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SFA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